자, 현재 시간은 1시 50분. 아, 오늘 날짜는 7월 5일 월요일. 현재 시간 1시 50분. 현재 위치는 보든이라는 시티에서도 가깝고 프로스펙트의 바로 옆에 있고 새로 생긴 아파트들이 많은, 여기서 애들레이드에서 참 보기 힘든 새로 생긴 아파트들이 많은 보든이라는 동네 첫잡을 마치고, 원래 잡이 오늘 이거 하나밖에 없었는데 잡이 하나 웨스트레이크라는 지역에 하나 더 떠서 가는 중. 그래서 영상을 안 찍으려고 했는데 지금부터라도 슬슬 한번 해볼까. 아유, 또 며칠 날씨가 또 잠깐 좋은가 했더니 며칠 날씨가 좀 반짝 해가 뜨고 좋아져나 했더니 오늘 또 완전 구물구물하네. 비만 안 왔으면 좋겠다. 웨스트레이크는 방 두 개와 브루클린이 굉장히 간단한 자리인데, 요새는 금년은 겨울 비수기를 좀 많이 타는 편이기 때문에 예전 같으면 안 한다고 그랬겠지만 방금 전화가 왔는데 땡큐하게 한다고 했지. 여기서 또 아직도 한 15분 전부터 가야 되는데, 가면서 15분, 오면서 15분, 운전 30분 더 하고 일을 한 40분 하고 해서 한 200불 된다면 사실상은 안 할 이유가 없는데, 이거 아니라도 잡이 좀 미어 터지고 예상 당일 예상 매출이 뭐 한 700불, 800불 정도 됐다 그러면 안 가지. 귀찮아서. 사람이 참 간사해. 자, 큰 길로 들어가니까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찍어보든가 합시다. 날씨는 아직도 꾸물꾸물하고 현재 여기 위치는 웨스트라이크스라는 지역이야. 내가 오는 주로 일하는 지역이 아니라서 매일 보는 화면이 아닐 수 있어서 약간 영상을 큰 길임에도 불구하고 미리 켰어. 여기 위치는 웨스트라이크스. 에이고, 개념 없는 것도 또 전범기. 왼쪽으로 방금 보였나 모르겠는데 전범기 문양을 또 간판, 입간판으로 또 쓰고 있네. 봅시다. 이 골목으로 들어가라고. 다 왔는데? 1km 남았는데. 와, 동네 이쁘네. 동네가 이뻐요. 봅시다. 웨스트라이크스는 바다가 강처럼 흐르고 한다고 해야 돼. 바다가 강처럼 되어 있는 아주 곱스러운 주택, 좋은 집, 깨끗한 집, 그런 집이 좀 많은 동네. 가격도 아마 바닷가라면 좀 비싸지 않을까. 바닷가인데 비치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바다가 강처럼 되어 있는 그런 데라. 어떤 집에서는 집 바로 백야드, 집 뒷뜰에서 낚시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데도 많고 라고 하더라고. 이제 여기 위치는 웨스트레이크스. 화면도 이뻐지네. 지금 나 있는 것도 해가 잠깐 떴고 앞에도 보이는 화면도 간간이 파란 하늘이 조금씩 보이고, 역시 좋은 데 와서 그런지 화면도 잘 나오게 날씨가 도와주네. 끊었다가 집에 가면서 다시 키든가 해봅시다.
곳에 여기는 웨스트레이크 방금 왔던 굉장히 간단한 방 두 개와 엑스트라로 러클링 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카페 클리닝을 급하게 해달라 그런 이유가 고양이가 똥을 싸놨더라고. 대충 치웠는데 그 똥 자국 있는 거를 기계로 스테인 트리트먼트 먼저 한 다음에 드라이클리닝을 했더니 너무 깨끗해져서 나도 놀랐어. 커스터 매우 해피했고 럭도 엑스트라로 차지해서 결국 잠깐 올래? 라고 했던 159불짜리 잡이 302불이 됐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오더, 오늘 잡, 오늘 매출 나쁘지 않았어. 달랑 두 개만 했는데 이렇게 안 되면 매우 해피하지. 매우 해피. 자, 어쨌든 또 이제 여기 위치는 웨스트레이크. 오면서 얘기했던 대로 웨스트레이크는 좀 집도 괜찮고 사람들도 젠틀하고 괜찮은데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젠틀해. 그거는 거의 비례하는 것 같아. 일하기가 좋지. 여기 아줌마도 너무 젠틀하고 너무 고맙다고 해서 명함을 따로 줬지.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다이렉트 연락하라고. 현재 여기 위치는 방금 얘기한 대로 웨스트레이크 들어가다가 안경점에 잠깐 들려서 안경을 좀 하고 가야 하는 게 될 것 같다. 보험으로 하는 안경에 대해서는 그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으니까 패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